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아니 어제 RJS님이 슈퍼챗에서 8만원이나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좋은데 쓰겠습니다. 자, 지금 패치하고 난 다음에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주는 대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뭐 어떤 덱을 억지로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해봤자 그 똑같은 덱이 어쩔 땐 1등하고 어쩔 땐 꼴등하고 그래요. 각이 나온 걸 최대한 빨리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좋은 3원짜리 유닛이 많이 나와서 일단 다 들고 있어 봤습니다. 럼블 바드는 이렇게 같이 나오면 일단 포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달콤술사 상징이 나오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럼블 바드 가지고 있고 나머지를 팔도록 하고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아이템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금맵인 것 같습니다. 이제야 뭔가 좀 되는데. 자, 이거는요 템이 한 개밖에 없고 달콤술사가 처음에 약하다 보니까 신중한 제작을 먹고 미래를 보는 플레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당장에 넣을 만한 유닛이 있고 연승이 가능해 보였으면 은수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젊은 광란 자유도 연승 가능할 땐 좋아요. 자, 학업변이는 꽁꽁이니까 먹어주도록 하고, 자, 이자 볼 수 있으면 다 파는데 일단 다 판다고 해서 뭐 30원 이자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네요. 자, 그럼 이제 바드 두 마리, 럼블 이렇게 넣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메타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덱을 다 볼 수 있는 메타는 피관리를 잘하면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피관리 잘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으니까 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여유롭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다만 신중한 제작을 먹었으니까 유물템이 들어갔을 때 좋은 덱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리롤 덱 중에는 모데카이저를 떠올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피오라, 그웬, 카르마 이쪽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둘 다 이제 달콤술사 빌드업이니까 뭐 모데카이저 쪽이나 아니면 피그카나 둘 다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이자를 보긴 봐야 되니까 바드 두 마리 팔게요. 어차피 달콤 넣어봤자 조끼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스택이 안 쌓입니다. 어? 와, 진짜 이 정도 급으로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건 제 잘못이에요. 탐색을 진작에 했다면 럼블 코그모 안 잡았습니다. 아, 이러면 연패 운영은 못하고요. 그렇다고 다시 연승 운영으로 방향성을 잡기에도 우리가 잡아놓은 유닛이 없어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코그모까지 좀 팔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피그카나 모데카이저 쪽을 볼 때 뭐 그나마 이제 쓸만한 건 BF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BF 연운 아니면 방템을 먹으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는 것도 좋고요. 그럼 좀 비싼 걸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3원짜리 BF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가를 갖고 와서 요즘 또 이제 요술사가 좋다 보니까 베이가 덱도 볼 수 있기는 한데, 베이가 덱을 가려면 이제 연운이나 지팡이가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걸 보고서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강을 보고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베이가는 갈 때 이제 리롤에 관련된 증강을 뽑거나 아니면 요술사 문장을 먹는 게 좋습니다. 아, 이거 근데 베이가 팔게요. 자, 트리스타도 한 마리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데카이저에 관련된 덱이 베이가 덱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파단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베이가는 무조건 각을 보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베이가를 포기한 이유는 지금 템이 BF랑 조끼가 있다 보니까 BF에 관련된 게 AD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파단이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운 나오면 쇼진 만들면서 베이가 줘도 됩니다. 일단 이지럴도 나왔으니까 잡아두겠습니다. 자, 만약에 연운 쪽이 나온다면, 지팡이 쪽이 또 나온다면 그때부터 다시 베이가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폭파단을 갈 때도 연운 지팡이 나왔을 때 흐웨이를 주면 되니까 쓸 수 있습니다. 어? 자, 이러면은 이제 베이가 판 거 별로 후회되진 않습니다. 자, 템이 지금 BF 곡궁 조끼 망토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 피바 거결이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피바 거결이 폭파단 할 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폭파단 할지 안 할지 정확히 몰라요. 자, 일단 우리는 이제 3-5, 그러니까 유물이 나올 때부터 센 타이밍을 잡을 거라 일단 여기까지는 좀 살살 집어넣어도 될 것 같고요. 자, 달콤술사 지금 의미 없습니다. 그냥 넣을 거 없어 넣은 것 뿐이에요. 자, 폭파단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6레벨 상점을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폭파단을 할 때도 트리사는 빌드업으로만 쓰고, 그러니까 세게 운영할 때 빌드업으로만 쓰는 거지 지금 연패 쪽으로 왔을 땐 특타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성 붙일 필요 없고요. 지금 타이밍부터는
근데 여기가 폭파단을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4급 챔피언 복제기도 있고요. 근데 뒤에 50도 잡아놔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셋부터 남남 폭파단을 갈 거면 이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리롤드 가는 거 확정 났어요. 자, 트리스나 다시 나와줬고요. 자, 이거 피바 거결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면 피바 거결 같은 부르조템이 있는 상태에서 폭파단을 갈 때는 이즈한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즈료를 앞 배치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즈는 대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배치해가지고 피바 거결 스택, 그러니까 거결 스택을 빨리 쌓은 다음에 딜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폭파단은 조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선봉대 폭파단. 자, 두 번째는 선봉대를 두 개만 쓰고요. 사폭파, 그 다음에 아르카나를 섞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쉔, 헤카림 들어가면서 요새에다가 아르카나. 자, 이 버전은 모데카이저를 안 써요. 이렇게 모데카이저를 빼는 건데, 근데 이게 모데카이저가 잘 나오면 선봉대 버전으로 가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은 일단은 아르카나 화염 쪽으로 짜놨지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7레벨까지는 갈 거고요. 자, 지금 짜드린 버전이 3원짜리 유닛을 5마리나 써요. 4마리 5마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셋부터 남남이 나왔을 때는 폭파단 가는 거 괜찮다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 턴에 바루스나 아니면 탐켄치 이런 것들 유닛 있으면 갖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레벨 때는 4코 유닛이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먹을 수 있을 땐 먹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금 당장이 이즈한테 풀템을 맞춰줄 템이 없습니다. 바루스랑 탐켄치가 둘 다 있어요. 와, 완전 고민됩니다. 근데 이거는 탐켄치 BF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폭파단을 갈 때 BF가 많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유물템이 나오는데 그게 모데카이저 템이 나오면 선봉대 버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따라오네요. 아, 근데 우리가 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일단 돈 한번 써보고요. 불꽃놀이 보고 싶어요? 자, 이제 징크스도 버리고 하나씩 바루스 떠줬습니다. 이거 운 좋아요. 상징 연성. 아, 이거 겹치는 것 때문에 상징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요술. 자, 일단 금지된 우상이나 추적자의 팔목보호대 이 둘 중에 하나가 좋고요. 자, 금지된 우상이나 팔목보호대나 둘 다 모데카이저 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봉대 버전으로 갈 확률이 커요. 자, 그리고 모데카이저가 먼저 붙었습니다. 자, 이러면 바드를 빼고요. 금지된 우상은 모데카이저를 주고. 오케이, 이즈 붙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만 돌리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헤카림을 빼고 사선봉대로 가는 거기는 한데, 아니면 여기서 선봉대를 4개 안 쓰고요. 3개만 쓰고 헤카림이랑 쉔을 섞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두 가지 버전 중에 고르는 건데, 자, 이번 판 잘 보시면 셋부터 남남이에요. 그럼 3원짜리를 많이 쓰는 게 좋을까 선봉대가 좋을까 이거를 따져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4선봉대를 쓰는 것보다 3원짜리 유닛을 더 한 마리라도 더 쓰는 거, 그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야, 겹치긴 겹치는데 그래도 잘 나왔어요. 이럴 때는 원래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또 하필 상대방이 연승이라 그게 조금 불안하고요. 이거 만약에 안 빼주면 지금부터 레벨업 해가지고 바루스가 잘 나왔으니까 바루스한테 템을 넘긴 다음에 아르카나 바루스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인피 하나 주겠습니다. 자, 탐켄치한테 요술사 상징 일단 넣어놓고요. 제조합기가 나오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뭐 안 나오면 선봉대 중에 갈리오 있으니까 갈리오 쓰고, 뭐 나중에 노라 한 마리 들어가면서 요술사를 어떻게든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일단 셋부터 남남 효과를 못 받는 거예요. 일단 여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 물론 이제 유닛이 붙은 건 비슷비슷하지만 템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템이 더 좋아요. 이거 지금 못 이겼으면 좀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야, 신병 투자 다 괜찮아요. 섞으면서 가려면 신병도 괜찮고요. 자, 이거는 삼성을 얼른 찍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먹을게요. 돈을 좀 많이 쓰면서 가야지. 우리가 제조합기도 필요하니까 이거는 좀 돈 많이 쓰면서 주술을 계속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투자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후웨이 나왔으니까 트타랑 교체하고요.
4단계 집게랑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즈랄은 좀 많이 찾았고요. 모데카이저도 이 정도면 괜찮게 찾았고, 하나 실수한 게 있다면 일단 이즈가 이성이니까 인피를 이즈한테 먼저 주는 게 좋았습니다. 자, 자석 제어기를 통해서 빼줘도 되는데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자, 지금 모래를 왜 줬냐면 상대방 피오라한테 피바 거결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길 각을 좀 보긴 봐야 되니까 템을 아낄 수가 없고요. 아, 그래도 유닛 잘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고민되는 건 지금 탐켄치를 쓰는 게 나을까 아니면 쉔을 쓰는 게 나을까,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아르카나 증표를 헷갈림한테 줬을 때 아군한테, 아군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폭파단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증표 시너지예요. 근데 셋부터 남남이나 화염 스택이나 이런 거 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쉔이 더 좋을 수가 있고요. 자, 템도 웬만하면 이제 BF나 아니면 장갑 이쪽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즈를 있으니까 이즈를 갖고 와도 됩니다. 자, 이즈 뺏겼으면 여기서 제라스도 나쁘진 않긴 해요. 제라스 살짝 고민되긴 하는데 그래도 장갑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제라스를 고민한 이유는 여기서 시너지 깔끔하게 하려면 탐켄치를 안 쓰고 제라스를 써도 돼요. 그럼 이제 좋은 주술까지 먹으면서 플레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제라스 갖고 오는 플레이 좋았습니다. 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쉔을 쓰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쉔을 쓰도록 하고요. 자, 탐켄치 안 쓰고 제라스로 좀 바꿀 생각 하겠습니다. 그게 깔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헷갈리는 이유는 셋부터 남남을 먹어서 섞으려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모데카이저를 빼는 게 정석인데 탐켄치 대신에 모데카이저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벌써 제라스가 2성인데 여기 이기네요. 자, 주술한 게 먹을 때까지는 돈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눈앞에 있다. 그래야 돼.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보물 사냥꾼. 아, 연승이었으면 보물 사냥꾼 샀을 텐데 일단 안 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70원이 딱 있는 상태라 리롤 기회 3번 얻으려면 70원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4스테이지도 4-2 때 좀만 플레이를 잘했으면 저쪽을 이겼을 거고, 그럼 계속 연승을 이어나갔을 거고, 그럼 이제 보물사냥꾼을 잡았을 겁니다. 뭐 어차피 잡아서 졌을 것 같긴 해요. 여기서부터는 돈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3코스 리롤 덱은 순위방으로 하려면 5스테이지 초반 단계에서 삼성이 하나 정도 나와줘야 됩니다. 약간 그런 타이밍이 존재를 해요.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야, 이즈 삼성이 빨리 나와준다면 가능성 있습니다. 자, 템을 먼저 까고요. 자, 이즈 풀템 맞춰주기 위해서 인피 하나 주고요. 자, AD 유닛을 많이 키웠으니까 전역값 주고 가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자, 자리가 없으니까 헤카림이나 럼블 둘 중 하나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역값 주 모데카이죠. 자, 마법 차단. 좀 좋은 주술은 이제 먹겠습니다. 제조합기가 하나 나와주면 진짜 게임 좀 편할 것 같아요. 잠깐만, 비상. 근데 여기 너무 잘 컸는데요? 여기 벌써 제라스 2성? 그러니까 상대랑 저희랑 조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5코스트를 좀 많이 섞는 버전으로 간 거고 사선봉대 버전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이즈 3성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야, 무조건 전투주수 가야 돼요. 자, 흐메이 잡아야 되니까 제일 필요없는 헤카림 포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러면 쉔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조합기는 먹어야 되고요. 자, 이즈 붙였고. 자, 이거 요술사 바로 돌리겠습니다. 폭파단. 이러면 이제 폭파단 모데카이저로 가고요. 자, 폭파단 나왔으면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8레벨 때 6폭파단을 바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럼블을 빼고 탐켄치를 써도 돼요. 그럼 이제 선봉대가 유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르카나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하필 삼성 찍자마자 제일 센 데 만났어요. 지금 요정이 버프를 먹으면서 라칸 칼리스타 2성 찍은 게 5스테이지 2 타이밍 때 제일 셉니다. 자, 이러면 8레벨 바로 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7레벨 단계에서 오래 머물면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자, 탐켄치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고 있어 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럼블 빼고 탐켄치 제라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리가 없네요.
6폭파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조합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모데카이저까지만 나와주면 가능성이 있는데, 아 여기에도 되게 세네요. 야, 이번에 매칭운이 좀 별로입니다. 여기가 지금 주술이 엄청 잘 나왔는데 만났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 야, 이겼네요? 야, 다행입니다 진짜. 자, 제일 좋은 건 쇼진인데 쇼진도 뺏겼고요. 자, 그럼 이거 대천사로 가겠습니다. 자, 대천사 모데카이저도 좋아요. 되게 오래 버티니까. 자, 이제부터는 투자 효과를 받지는 못할 것 같고 돈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급 챔피언 복제기 나와도 바로 먹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줄래? 자, 진동 되게 좋은 전투 주술이에요. 자, 대천사 폭파단, 그다음에 이제 금지된 우상 이렇게 주면 되는 거고요. 자, 모데카이저는 금지된 우상도 좋고 끝없는 절망, 자, 그거 집어 넣어도 좋습니다. 자, 이지를 이렇게 앞배치하니까 스틱 되게 빨리 쌓이고, 자, 폭파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폭파단을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죽자마자 바로 모데카이저 떴습니다. 야, 이러면 진짜 1등 가능성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이번 판에 위험하기도 위험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수 한 번만 덜 했어도 아까 진작에 거북왕님을 보냈을 거고, 그러면 이제 모데카이저를 더 빨리 찾았을 거고요. 그럼 피가 더 많은 상태로 1등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자체 피드백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9레벨 갈 필요도 없고, 9레벨 물론 가면 좋아요. 아르카나 켤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흐웨인, 쉔, 헤카림 다 잘 나온 상태라 8레벨 단계에서 주술 찾으면서 삼성작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트리스타는 자연스럽게 스몰더로 바꾸면 돼요. 자, 이건 거학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지도력, 자, 지도력 먹고, 예, 피가 한 10 정도만 더 있었으면 9레벨 갔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전투 주술을 계속 찾아주면서 삼성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3등 안에 들어온 것도 대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판에 실수를 커버할 수 있었던 거는 요술사 문장이 폭파단 상징 나온 거. 다르게 말하면 폭파단 상징이 있을 때 2대 까면 되게 좋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마법이 날 부르고 있어. 제라스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주술이 없어가지고 상금 모방. 아, 근데 상금 모방 좀 위험합니다. 나보다 더 잘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상금 모방 괜히 먹은 것 같아요. 솔직히 상금 모방 제가 먹은 이유가 지금 이제 삼성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마리만 더 나오면, 그래서 먹었는데 일단 안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이겨줬고요. 자, 헤카림은 노리지 않겠습니다. 흐웨이나 쉔을 노릴게요. 어? 자, 흐웨이 떴고요. 자, 이러면 이제 바로 삼성 붙이겠습니다. 자, 라칸을 먼저 때리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서 일단 바루스만 좀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칼리스타가 앞라인만 치다가 막 뒷라인을 다 녹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루스는 도망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지금도 모데카이저 치는데 이즈가 녹고 있어요. 야, 이거 왼쪽에 있었으면 졌습니다. 바루스도 죽었을 거예요. 자, 삼성이 좀 많기 때문에 도장 먹거나 아니면 화염 상징을 먹는 것도 좋고요. 화염 상징을 가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흐웨이가 2성이었으면은 도장이 나왔을 것 같은데, 삼성이다 보니까 이거 화염 상징 폭파단, 6폭파단 흐웨이 좋을 것 같아요. 만화템도 없으니까 공속으로 만화도 많이 채울 수 있고요. 배치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즈가 터지는 걸 봤기 때문에 이즈를 한 칸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왼쪽 대시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상대방 일단 배치를 바꾸진 않았고요. 어? 이걸 포기하네요? 아니, 솔직히 이거 포기 안 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혹시 몰랐어요? 야, 어쨌든 폭파단 하긴 했는데 이번에 워낙 스스로 완벽하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뭘 전달하려는지는 다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